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의 귀환이라고 이렇게 왕이 한꺼번에 돌아올까요? 그렇습니다. 왕들이 그냥 날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버즈비로 돌아왔습니다. 킹톤의 더 듀얼리스트 리미티드 에디션 실버 버전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게인의 클린 부스트 된 사운드부터 헤비하고 두터운 디스토션 스타일 사운드까지 톤 메이킹이 가능한 듀얼리스트는 2022년 페달 내부에 채용되어 있었던 인터널 딥스위치 기능을 6개로 늘리고 이펙터 외부 측면에 위치시켰으며 시그널 체인 순서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추가되어 이미 완성된 사운드에 더욱 편리해진 편의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컬러의 실버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하여 연주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킹톤에서 제작되는 더 듀얼리스트 실버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출시했을 때 저희도 문의도 많이 받았고 언제 들어오냐 그리고 예판을 시작했어요. 예약 판매. 그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실버 버전을 구입을 해가셨습니다. 이 모델은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2022년에 이 인터널 스위치가 익스터널 스위치 외부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시그널 체인을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까지 장착되어 있는 2022년 버전의 실버 페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특한 점이 이 케이스 자체도 실버로 변경이 되었고 노브에 이 목재가 그죠. 사용되면서 뭔가 진짜로 이 진짜 기존의 이 듀얼리스트도 굉장히 묵직한 외관을 자랑을 했었지만 이 친구 역시 뭔가 약간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거죠. 확실히 약간 뭐 네.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약간 중세시대의 갑옷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이 가운데 이렇게 듀얼리스트가 이 펜싱 칼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이 갑옷 같은 느낌도 드는 멋진 외관을 갖췄습니다. 이 듀얼리스트의 사운드를 사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블랙이냐 실버냐 가지고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생겼다라는 네.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 되겠죠. 저희 오늘도 기본적인 사운드를 몇 가지를 들어보고 은총 씨가 준비한 MR에 맞춰서 또 은총 씨가 또 멋진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12시에 네. 얘는 팻, 얘는 글라스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우, 레벨이 엄청나죠?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두 채널을 동시에 써볼 텐데 지금 시그널 체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에서 B로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그널 체인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을 하고 있는 페달 역시 LPD에서 제작이 되는 68, 그러니까 듀얼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네. 기존에 사용을 했던 메인 드라이브도 듀얼 드라이브고요. 네. 저는 듀얼 드라이브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킹톤의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는 페달보드에 하나 올라가 있으면 정말 든든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로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드라이브 계열의 사운드를 다 담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운드들이 굉장히 전부 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 듀얼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블랙, 이제는 한국에서도 듀얼리스트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버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실버다 라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몇 대가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구입을 하셔서 좀 남들과는 다른 멋진 외관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MR에 묻혀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씨의 연주를 늘 들으면서 이런 드라이브 계열, 그러니까 디스토션 계열의 이펙터들을 사용을 하실 때 밴딩 할 때 전율이 항상 쫙쫙쫙쫙 느껴지는데 정말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듀얼리스트 오늘 이 모델 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사실은 듀얼리스트 처음부터 좀 이렇게 나왔으면 못했을까. 사실 저는 이게 더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버 컬러.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듀얼리스트 사신 분들은 방출 안 하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번 시간에 시계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시계제는 어쨌든 계열은 탄다. 그쵸. 계열은 타기 때문에, 근데 그 계열 안에서 선택했을 때는 웬만해서는 후회는 없고. 후회가 없이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뭐 가지고 있을 때 뭐 전혀 문제 없이 다들 정말 만족하면서. 근데 듀얼리스트 또 이건 있습니다. 그 뭐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비교해 볼 거지만 너무 엘리트해서 싫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소리가 다 좋게 난다. 변태 아닌가 그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성향을 봤을 때 좀 특이한 소리를 좋아하시긴 했어요. 좀 레트로한 사운드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듀얼리스트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들은 어떻게 보면 이펙터 안에서 이제 이 씬 안에서 갖춰야 될 가장 플랫하게 그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아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듀얼리스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얘는 레인지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펙터처럼 너무 막 컴프레싱 돼서 막 압이 올라오고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어쨌든 간에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 너무 꽉꽉 집어넣지 않았다. 얘는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맞아요, 보인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보인다고 했는데 신이다. 네. 멋있다. 그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요즘에는 그림 안에 흰 도화지 안에 그냥 빼곡히 그림을 넣으려고 하는 이펙터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귀에 때리는 자극적인 건 좋지만 많이 들으면 좀 질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제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근데 여백도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공간감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페달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듀얼리스트는 그런 점에서 참 좋은 페달이라 생각합니다. 은총 씨가 정말 뭐랄까 이 한 편의 시처럼 멋진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다 재를 확 뿌리자면 네. 시계즈 같은 경우는 약간 솔로 가수 같아요. 네. 솔로 가수라서 그 가수의 취향이 확실해. 내가 이 가수를 좋아하면은 한없이 빠져들지만 온리 유지만 나는 아예 이 장르라든지 이 가수에 대한 매력을 모르겠어 그러면 아예 접근 안 한다면 이 친구는 약간 보이그룹이라든지 BTS처럼 한 명은 걸리겠지. 굉장히 다재다능한 또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맞네요. 또 네,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또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연속해서 저희가 2시간 동안 굉장히 멋진 왕들의 귀환을 지켜봤고요. 이 킹톤이 듀얼 페달기의 킹이라면 네. 이 황태자 혹은 영원한 라이벌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틴을 네. 프로틴 V3를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